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동물이 있었어요. 푸바오. 예. 네. 아니들 정말 귀엽고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뭐 푸바오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요. 저도 주변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반려동물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동물들과 우리는 얼마나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민을 해봤을까 싶어요. 오늘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고민을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동물은 행복할까의 저자 우리 오석헌 수의사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곁에 동물은 행복할까잖아요. 이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나이가 좀 많이 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쁘게 일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나. 너무 바쁘게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런가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를 스쳐간 그 수많은 동물들은 과연 그 당시에 행복하게 살았을까라는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우리 곁에 동물은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책을 써봤고 이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와 우리 여러분 같이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동물을 만나고 계신가요? 만난다면 어떤 동물들, 어떤 종의 동물을 만나고 계신가요? 저는 강아지, 비지. 반려동물들, 반려동물 있을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우리랑 같이 함께하죠. 또 어떤 동물을 만나고 계셨나요? 오는 동안은 새. 새, 그렇죠. 맞아요. 고양이, 소, 말. 그렇죠. 여기 제주도니까 말도 볼 수 있고 바닷가 쪽에서는 잘하면 돌고래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 강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가장 이제 흔한 답변은 이제 키우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우리랑 함께 지내고 있다. 뭐 조류가 대표적이겠죠.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함께 우리랑 있을 것이고 사실 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곤충들도 사실은 우리랑 함께 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을 산책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한강만 하더라도 왜가리나 백로를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더 주의 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구리나 족제비 이런 애들도 사실 한강에서 굉장히 자주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들이 말은 안 하고 활동은 안 하지만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조용히 다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러한 우리 주변에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많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학생 때였는데 저는 학부생 때 수의대를 다니면서 어렴풋하게 야생동물 수의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과 2학년 때 전국적으로 이런 야생동물들을 탐사하고 조류를 서치하고 탐조하고 이런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고 동기들하고 같은 학년 친구들이랑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은 두 달에 한 번씩 주말에 1박 2일로 그런 야생동물을 탐사하거나 야생조류를 탐조하기 위한 1박 2일로 탐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첫 탐사 지역은 지리산이었습니다.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항상 모이시는데 지리산에 가서 이제 회원분들이랑 같이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회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여기요,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발자국 있는 대로 우르르 모여가죠.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는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발자국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동물의 발자국이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어떤 동물의 발자국이다. 그래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공부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가 보면은 여기 여기 똥이 있어요. 그러면 똥이 있으면은 또 다 몰려가서 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똥에 대해서 얘는 뭘 먹었고 어떤 동물의 변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수의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 야생동물들이 흔적을 남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구나.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에는 그러한 동물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탐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낮 시간에 실제 야생동물을 목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그렇게 흔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겨우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은 낮에는 뭐 고라니 가끔, 뭐 메토끼. 그 외에는 거의 사실 사기라든지 뭐 족제비, 오소리 이런 아이들은 낮 시간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사 활동을 1박 2일로 하니까 항상 밤에 야간 서치 탐사라는 걸 해요. 굉장히 신기했죠. 야생 삭을 그렇게 야생에서 뭐 그렇게 정면으로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그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애들이 깜짝 이렇게 막 깜짝 놀라진 않지만 좀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가 뭐지 하다가 쏙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 밤에 우리 시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죠. 이 밤에 애네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그 광원을 들이밀어가지고 그냥 흠집 놀라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탐사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 대학교 시절의 야생동물 탐사 활동을 통해서 저는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았죠. 아, 얘네들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야생동물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야생동물 구조하는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 어떤 뭐 황조릉이가 날개가 다쳐서 있어요. 구조하러 와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차를 갖고 구조하러 가죠. 구조하러 가서 얘네들 구조해서 치료해줘서 재활하고 방생이 필요한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방생을 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재활하는 계류 시설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족 보행을 하는 포유동물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다리가 잘못해서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인생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계류장에서만 지내야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앞다리를 잃게 되면은 야생으로 방생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뒷다리 중에 하나가 잃게 되면은 앞다리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활을 잘 하게 되면은 꽤 빠른 속도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다리가 다 있는 아이들보다는 핸디캡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삶을 계속 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뒷다리가 절단된 고라니를 방사했었을 때 기억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동물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수의사로서 시간을 보냈던 곳은 동물원입니다. 저는 동물원에서 일하게 될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야생동물 쪽에만 관심은 있었는데 하지만 동물원에서 일하는 거에는 장점이 있죠. 굉장히 수많은 종의 동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동물원에서 일했을 때 가장 신비로웠던 거는 동물의 탄생이었어요.
새로운 동물의 탄생. 그래서 동물원에는 각각 동물원마다 인공포효실이라고 해서 어미가 새끼를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새끼 동물들을 케어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동물의 아기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육사분들이 젖도 먹이고 케어하면서 우리 아이를 빨리 성장시켜서 다시 엄마 품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불현듯 떠오른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우린 사실 사람만 마주하면서 사니까 사람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종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중에 우리도 한 일부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데 동물원에서 이러한 어떤 생명의 탄생, 번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보통 동물원에서는 동물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보전, 두 번째는 교육. 굉장히 좋은 목적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종을 보전시키고 번식을 하면은 앞장서서 홍보하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가끔씩 이제 TV나 이런 데에서 어떤 동물원에서 어떤 희귀한 동물들이 번식됐다라는 그런 홍보를 보게 될 겁니다. 과연 이것이 동물들에게도 중요한 것일까? 거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 동물원이 교육을 잘하고 종보전을 잘하는 것이 과연 그 동물들한테도 의미 있는 일 것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을 뿐 그리고 그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그 삶의 질이 높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내세우는 교육이나 종보전이 비로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육을 잘하고 종보전이 잘 된다고 해서 그 동물원은 옳은 동물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또한 그 동물들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신비했던 경험이 바로 이 동물의 탄생이었지만 이 동물의 탄생 뒤에 실제 그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예.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하나요? 행동을 보면은 뭘 원하는지를 알. 맞아요. 네. 잘 관찰을 잘 하신 거예요. 동물들은 말하려고 애씁니다. 특히나 주변에 특히나 좋아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말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하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한 어떤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말을 하는 동물도 있어요. 어떤 동물이 그런가요? 앵무새. 저 앵무새. 저희 병원에 앵무새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앵무새가 와서 말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엄청 신기해요. 앵무새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미를 알고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음성을 모방하는 거죠. 음성을 모방하는 거예요. 조류에서는 이러한 음성을 모방하는 능력이 좋은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구간조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게 포유류죠. 조류가 아닌 포유류. 포유동물에서 이러한 음성을 모방하는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트럭 소리를 흉내낸다든가 어떤 주변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물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는 제가 보여드린 아이가 유일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물원에 있었던 수컷 코끼리인데 이 음성을 제가 간단히 한번 들려드릴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앉아, 안 돼, 발,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코끼리가 식재 내는 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너무 똑같죠? 굉장히 특별한 사례다. 사람의 말을 이 모방한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다, 포유동물이.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뭔가 음성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뭔가 친근함을, 같이 있는 대상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나도 너랑 비슷한 존재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음성을 모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코끼리는 그 음성 모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의 말을 따라 하니까요. 과연 이 아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면서 사육사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끼리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컷 코끼리랑 암컷 코끼리가 있었는데 얘네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덩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컷 코끼리는. 그래서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두 마리밖에 없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코끼리는 아시다시피 야생에서 30마리, 40마리 이상의 무리 생활을 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그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옆에 있는 거는 암컷 코끼리가 아니고 사육사였죠. 사육사분이 하는 말을 다 하는 말이에요. 좋아, 안 돼, 누워. 다 사육사가 우리 코끼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 하는 말을 엄청나게 듣고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이 음성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또한 특이한 것은 우리 코끼리는 이 성대 구조상 절대로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없지만 코를 입에 물어요. 네, 코를 입에 물어야지만이 이러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코를 입에 물지 않으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애쓰면서 사육사분과 교감하려고 했던 그 이 코끼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고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강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조직이 커서 이제 다른 사업부 사람들한테 이제 동물원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렸었어요. 다른 사업부. 동물원에서 동물은 그 동물원의 직원일까요? 동물원의 동물은? 가족이 아닌가? 가족. 회사 입장에서 가족,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가족이면 직원 아닌가요? 직원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직원이에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 같은 조직에 있어서 그런지 직원이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어디 소속이신가요? 뭐 인사팀 이러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원도 아니고 뭐 그냥 동물일 뿐이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직원으로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직원이면은 일을 한 걸 통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얻긴 얻죠. 뭐 삶의 공간과 먹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하는 것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제가 있던 동물원은 고객이 최우선인 동물원이었어요. 우리 동물을 고객이라 생각하자. 그래서 동물을 고객이라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들의 삶을 맞춰주도록 노력하자. 지금은 여러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동물 복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원도 그렇고 어떤 가축이나 이런 농장에도 마찬가지고 또 문제시되고 있는 강아지 농장, 번식 농장 이런 데서도 여러 동물 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감시하고 계몽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한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동물원에서는 침팬지를 외국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동남아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내려고 받는 동물원이 그분들이 조사하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만 침팬지를 이용하는 침팬지에게 좋지 않은 환경의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중들에게도 홍보하고 그 동물원
담당자한테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게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는 동남아를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죠. 이렇게 동물권을 위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면서 동물복지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자란 게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의 복지는 그럼 과연 누가 감시해 줄까? 이 동물단체에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뭐라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로서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여러 반려동물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반려동물들의 복지는 너무 보호자분, 주인분에게 책임져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러한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의외로 어떤 동물권에 소외받는 곳이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려동물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거나 또 결혼을 해서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나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보죠. 조건도 따질 거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할 거라고 한다면 애를 어떻게 키우고 어디 학교를 보내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임할 겁니다. 그럼 과연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이러한 비슷한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걸 묻고 싶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죠. 요새는 제가 만나는 여러 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식이 없는 채로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서양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기초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 과목이 있고 그거를 수료해야지만이 입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반려동물의 복지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슈나우저라고 하는 강아지가 저희 병원에 들어왔어요. 겁이 엄청 많아요. 슈나우저가 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래서 진료를 하다가 이 친구는 너무 겁이 많아서 어떤 행동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친구는 집을 너무 잘 지킨다고. 밖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그냥 현관에서 엄청 짖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대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이 아이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가끔씩 고양이들은 그렇게 산책 갔다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강아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특히나 도심에서는. 산책을 하고 오면은 현관에서 짖는다고. 저 산책하고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럼 문을 열어주고 엄청 칭찬해 준대요. 산책 잘하고 왔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도도 높고 산책을 그렇게 보호자랑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작은 아이들이나 작은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동물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반려견을 그거는 완전 방치죠. 방치죠. 방치인데 되게 대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그 아이를 싫어하진 않죠. 그 아이를 엄청나게 아껴요.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반려동물 보호자분께 보호자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반려동물과 보호자분이 역전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이 자기 스스로는
우리 보호자분의 주인분의 보호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떨까요? 누군가를 보호해야 돼요. 누군가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요. 제가 간혹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아주 위험한 길을 자녀분이랑 아주 어린 자녀분이랑 그 길을 걸어요. 거기 그 길에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도 많고 아주 무서운 길인데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콩닥콩닥 뛰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위험한 길을 예를 들어서 마동석 같은 엄청나게 건장하고 든든한 분이랑 같이 걸어요. 그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그냥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첫 번째 상황에서의 보호자분과 두 번째 상황에서의 보호자분, 반려동물은 어떤 상황에서의 보호자분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뭔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보호자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실 이런 좋아하고 집착하는 관계에서 의지하고 존중하는 단계로 바꾸는 것이 사실 반려동물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경우이긴 한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잘해줘서. 반은 맞아요. 반은 맞는데 또한 그 태어난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이 성품 못 바꾸잖아요. 동물들은 근데 본능에 충실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성품, 태어난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평화롭게, 평온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아주 편안하게, 느긋느긋하게.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인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느 정도 좀 불안도도 있고 집착도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사실 대부분 키우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학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 제주도도 굉장히 유기동물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리. 그렇죠. 왜 버릴까요? 경제적이든 뭐. 경제적이.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러면은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 3살 이하의 강아지 고양이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살 이하. 그러니까 어린 개체죠. 50%. 또. 70%.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해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80%, 고양이는 90% 정도 3살 이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3살 이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는 아니에요. 보통 아프면은 10살 넘고 이러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병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죠. 3살 이하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예방관리 제외하고는 가끔씩 뭐 피부병 나는 것 정도 말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 결과를 보면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이 이런 유기동물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럴 때 많은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죠. 물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입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서로 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합하게 되지만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 입양하는 것은 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죠.
분양하는 사람만이 자유 의지를 갖고 분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은 그 피해는 너무나도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입양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유기동물들의 수를 줄이는 데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교육도 하고 교육만 받으면 안 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인증되신 분들에게만 분양을 하면 좋겠죠. 아마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당연히 올 겁니다. 점점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시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기동물뿐 아니라 전체적인 동물들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약자는 아닙니다. 정말 약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살게끔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도로며 아주 높은 빌딩들이며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을 특히나 유기동물들을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한테 존중하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펴는 것처럼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들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어요.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이제 원전 때문에 큰일 나서 아주 큰 사고가 터졌었죠.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후쿠시마에서. 누군 하지만 동물들은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원봉사가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걱정되니까 후쿠시마에 이제 방사능 그 안전복을 다 입고 이제 들어가서 그 동물들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축사, 가축들 같은 경우는 축사 안에 갇혀 있어서 밖에 나오면 어떤 야생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먹을 텐데 축사 안에 갇혀 있어서 축사 안에서 다 그냥 굶어 죽었고 어떤 그런 용수로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떨어져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어가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는 아이들은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떠나고 또는 풀어져 있긴 하지만 원래 살던 집 안에서만 남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서평으로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했던 동물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찾아올 수 없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 뉴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아, 이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동물들만 남아있으니까 방사능에 노출된 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접했던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마찬가지 제가 동물원에서 근무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설의 벽화예요. 이렇게 원유들이 전시되는 전시장인데 이거는 한쪽 벽에다가 실제 이 오랑우탄이나 침판지나 긴팔 원숭이나 실제 크기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가서 크기를 대보라고 실제로 팔 길이, 키 어린아이들이 가서 저희 가서 사진을 많이 찍죠. 하지만 이 동물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인자하게 그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엄청나게 인자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는 어떤 길이를, 크기를 대려고 두 팔을 벌렸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서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벽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길겠죠? 45억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45억 년. 그렇다면은
지구상에서 육상 동물이 그 물에서는 조금 더 오래전부터 생물이 살았는데 육상 동물이 지구상에서 살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4억 년 정도라고 해요. 4억 년 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인데 약 4억 년 전부터 육상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난 건 몇 년 전일까요? 400만 년 전에 이제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구의 역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육상 생물의 역사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중에서 우리 현생 인류의 역사는 점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늦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 생물의 역사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는 굉장히 최근에 진화돼서 나타난 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뒤늦게 진화돼서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전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살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동물이 각자 각각의 특징으로 가치가 있고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능이 높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지능이 높은 생명체를 왜 지구에 진화해서 거의 최근에 탄생하게 되었을까? 인류가 태어나게 됐을까? 아, 이거는 조물주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계속 지구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 모든 생명체들의 공존을 잘 조절해달라고, 잘 계획해달라고 이렇게 지능이 높은 우리 인류가 뒤늦게 진화가 되어서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똑똑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보라고 계획해서 실천해달라고 이렇게 지능이 높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선보이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의사로서 느낀 것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여러 동물들을 데려오시잖아요. 저희 병원에는 강아지, 고양이만 오진 않아요. 반 이상이 우리가 흔히 특수동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10g짜리 아이부터 굉장히 다양한 특수동물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의 생명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그 20g 나가는 햄스터나 10kg가 나가는 강아지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 존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들이라는 것을 사실 보호자분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걸 정말로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고 각각 다를 뿐 그 하나하나 직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직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 또한 귀천이 없다. 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같이 지능이 높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동물에게 어떤 평등한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은 저에게도 계속 지금의 제 삶을 넓혀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석헌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선생님한테서 정말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셨어, 진짜. 이 동물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할 때는 정말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또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하실 때는 또 표정이 좀 안 좋으셔, 그죠? 그래서 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동물들의 진료를 보고 계셨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또 방청객분들한테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동물들이 우리랑 되게 또 가깝게 또 지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먼저 하나 뽑아주실래요?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그 싸움 아닌 싸움을 하거든요. 강아지 사줘라 아니면 고양이 사줘라. 요즘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파충류들, 곤충. 일단은
이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안 되죠, 절대로. 이 상태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셔야죠. 모든 건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인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주 자녀 분양 같이 가서 이야기도 듣고 그 아이는 또 어떻게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쉽게 좀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을 먼저 키워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작은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직접 키우고 책임져야 된다는 걸 자녀분께 조금 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는데 더 큰 아이들은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사전에 더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하고 자녀분에게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감 사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너가 길게는 20년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너랑 같이 나이 들려고 하면서 늙어가는 동료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것은 서로 위안되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너무 반려동물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함께 좋아야지. 이 무슨 병간호하듯이 또는 뭐 과도한 보호로 이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뵙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아까 선생님 좀 이렇게 키우기 좀 쉬운 동물부터 한번 키워보라고 하는데 어떤 동물이 그나마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사실 키우기 쉬운 동물은 없어요. 키우기 쉬운 동물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 뭐 곤충? 햄스터 같은 건 어때요? 햄스터도 좋습니다. 햄스터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훨씬 더 관리해야 될 것도 적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어떤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어떤 떠남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햄스터 보호자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애정을 갖고 키우시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는 그때 보통 햄스터 보호자분들은 자녀분들이랑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머니나 아버님께 꼭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가 점점 체중이 줄면서 생물학적으로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께 잘 설명해주고 이 이별을 준비하고 잘 보내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으로서 충분히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반려견이 떠나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목격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이제 노령이고 만성질환의 어느 말기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 친구들과의 어떤 좋았던 추억들, 그러한 추억을 함께 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주면서 조금씩 이별의 준비를 하자고. 그래서 떠날 때는 물론 너무 슬프겠지만 가족이 떠나니까 많이 슬퍼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또 나중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이별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 질문해볼까요? 선생님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보실 것 같은데 진료 보셨던 동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가장 어려웠던 기억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큰 변화가 보이는 거겠죠. 큰 변화가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의 큰 변화는 계속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던 행동과 관련된 문제.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잘 교정이 돼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자분들의 어떤 행복감, 또 그 반려동물의 어떤 삶의 질의 상승, 이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그 보람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큰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진료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의 아이들이겠죠. 저희 병원의 특수동물 중에서 테럿이라고 하는 쪽제비과 동물인데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완전히 창백해졌다고 해서 막 급히 대전에서 아이를 급하게 데려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이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전신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어딘가에 출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급하게 수액을 잡고 초음파를 봤는데 비장이 파열되어 있더라고요. 비장이 파열되어 있으니까 복강 안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신에는 창백하고 이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얘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고 과연 이거를 수술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는 건 어떨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괜찮으니까 무조건 빨리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수술 들어가서 정말 배를 여니까 복강을 절개하니까 막 피가 넘쳐나더라고요. 그 작은 1.2kg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애가 굉장히 많은 혈액을 소실했죠. 빨리 피를 다 닦아내고 비장을 제거해서 혈관들을 결철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잘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이상하게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종종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빨리 수술을 해서 회복시켰는데 그 제일 처음에 겪었던 사실 속으로 한 반 정도 포기했던 아이였지만 보호자분의 의지와 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위험한 수술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회복해서 다시 뛰어다니면서 보호자분 곁으로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떠오릅니다. 아, 저희는 듣는데도 너무 이렇게 막 동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만나서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께 엄청 감사드렸어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결정을 네, 해주셔서 아, 오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리 오석헌 선생님과 함께 아, 동물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와 함께 소통해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덕분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선생님이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동물들의 그 가치를 하나하나의 동물들의 가치를 그 생명을 존중하고 저는 수의사로서 그 모든 동물의 생명 앞에 평등한 수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